오늘은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의미 깊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길래 여러분들 우리 스터디 형 가족 여러분의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 사연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량적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제가 굳이 정량적으로 비교하면은 저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 열심히 찍는 사람 기준에서 여러분 사연 하나는 제가 준비한 10개의 어떤 영상, 10개는 부족한 것 같아요. 100개. 스케일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100개의 영상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활동을 막 6년, 7년, 8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때부터 여러분들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떤 보편적 이론이나 어떤 연구 결과들을 갖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해서 같이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사연은 어떤 힘이 있냐면은, 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과 맥락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아무리 막 대단한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그런 상황, 예를 들면 그런 거요. 예 40대 두 아이의 아빠가 무언가를 이겨내. 그러면 다른 40대 두 아이의 아빠, 심지어 가까이 있는 뭐 30대 후반, 50대 초반, 또두 아이의 아빠, 뭐 하나의 아빠가 비슷한 상황에서 힘을 얻어요. 아니면 뭐 특정 직군, 특정 연령, 특정 지역, 이런 거에서 힘을 얻으면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사연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저도 할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시도를 했는데 저도 바뀌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공감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이겨내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는 어떤 불굴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사연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이게 뭐 시기와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유의미한 발전적 사연을 저희한테 여러분들 굳이 발전적 사연일 필요도 없어요 실패 사연도 경기장 안에 있다면 그게 실패인가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건데 그쵸 렇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인계점이 넘었을 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잠복기를 넘겨야 되니까 뭐 6개월 1년 막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압축된 사연이거든요 이게 오랜 기간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사연 하나로 압축되는 거라서 그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연 하나 하나는 진짜 무엇보다 귀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인생의 발악을 경험하는 순간이 이게 사연 제목이에요. 실제로. 저희 스터디언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는 제가 퓨처 셀프 특강을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에도 퓨처 셀프 내용도 나오고, 이제 PD 스타일이 내용도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이번 2024년은 정말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 세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퓨처셀프를 읽은 분들은 저는 진짜 pds 다이어리를 이 퓨처셀프 기준으로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pds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 뿐만 아니라 어떤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퓨처셀프를 읽어보시고 다이어리를 써보시면은 진짜 몇 배로 발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발악을 경험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퓨처셀프 특강할 때 요, 이제 도식으로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퓨처셀프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4년 전, 5년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내가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고민을 제가 너무 많이 받, 뭐몇천 번도 더 봤죠. 뭐만 번도 넘었을지도 몰라요. 뭐다셀 수가 없을 정도니까. 박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고작가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은 현재 내가 힘든 게 팩트야.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게 왜 힘드냐? 왜 힘드냐?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힘드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과거의 나가 잘못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근시안적으로 아, 이때는 이게 즐겁고 이득이겠지 했던 게 현재의 나로 다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 진짜 악의 사슬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왜 계속 맴들 거거든요. 왜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힘들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또 잘못해. 그럼 또 과거에 내가 또 나한테 신호를 나쁜 신호를 보내. 계속 나를 빚지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악착같이 끊어내야 된다. 이 악의 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로 끊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발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발악 전에 뭐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 악순환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거를 칼같이 끊어내고 어? 발악을 해야, 요, 미래에 나한테, 그, 새로운 빛이 도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이제, 현재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번에는 뭐가 와요? 그때 나에게 투자했던 게, 고스란히 나에게 투영이 될 거고, 발현이 됐겠죠. 그거를 완벽하게, 저는 이 구조로 설명을 했고, 이 구조로 설명한 게 뭐예요? 퓨처셀프 완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퓨처셀프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퓨처셀프한테 투자를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빚지는 행동인지, 이거를 따져보라고. 그러면서 구체적 프로세스가 뭐예요? 왜 제가 요 피처 셀프를 읽고 다이어리를 써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우선순위 세 개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 세 개가 딱 정하면 쉬울 것 같죠? 저도 올해 정했잖아요. 일이 떠밀려 오니까 우선순위가 밀려요. 근시한적 일들 때문에 내 중에 우선순위가 지금 며칠째 밀리고 있어. 요 그래서 저는 요번 연도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 중심으로 운동 중심으로 PDS 다이어리는 썰렁 썰렁 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일이 연초에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막 P.D.S. 다이를 꼼꼼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근데 고대표님도 지금 P.D.S. 타이를 열심히 쓰고 있어. 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왜 우선순위를 잡으려면은 여러분이 장악이 돼야 돼. 여러분 인생이. 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다? 여러분이 왜 이분이 발악을 인생에서 경험했냐? 이렇게 빛을 보내려고 내가 과거에 나에게 왔던 빛들 이 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진짜 발악을 해서 이 피처셀프에 빛을 도달시켜서 내가 피처셀프로 살아가려고.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본론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분님이 써주셨는데, 저희 이거 스터디언 어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가 있죠. 아직 베타인데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가 있는데, 인생의 발악을 경험할 때, 어 인생의 반을 건너왔다. 그럼 이제 절반 사신 건가 봐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기대수명 기준으로 2023년 한해 동안 많은 것을 얻고 실천하고 실행을 하고 소소한 성공을 이루고 나아지는 내 모습에 미소를 머금 날이 많아졌다. 근데 이분 글을 좀잘 쓰세요. 비유도 좋고요. 인용도 좋아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 내용 나오죠? PDS 다이어리를 만나고 서서히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한을 채워갔다. 목적과 의미가 부재된 상태에서 무작정 상상스퀘어 진행 프로그램을 따라 내 인생도 어 함께 흘러갔다. 하반기가 되면서 시간의 중요성, 의식 시간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새벽 루틴을 습관화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만들어진다. 우선순위 세 가지 피처세프 내용이죠. 그렇죠? 아니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막상 이걸 또 지속해서 하려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새벽 4시 기상을 새벽 4시 기상으로 독서 30분, 영화 1시간, 인강 수업으로 하루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김지호 선생님, 인강 들으시나 봐요. 무에서 유를 발견한 기분. <laughs> 어, 이 점이 없어갖고 제가 이거를 한번 읽었을 때 아, 이게 마침표 찍으면 딱이네요. 무에서 유를, 유를 발견한 기분. 이거는 인생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의미 없이 살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피가 낭장한 기분이 들었다. 프리드의 니체의 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게 퓨처셀프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기에 현재의 삶이 견고해지고 미래의 나를 앞당겨 보게 된다. 더 퓨처셀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새벽에 주는 힘이 있어요. 그 오묘한 기운 이 있고 그 조용한 기운이 있는데, 새벽 4시도 좋지만, 사람마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도 있지만, 미라클 이브닝도 있고, 미라클 런치도 있고, 미라클 나잇도 있다. 저는 여러분, 어 우리 영부님께 새벽 4시가 인생을 바꿔주는 시간이라면은, 저는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예요 그때는 고대표님 이외에는 통화도 아무도 안 하고요, 뭐 핸드폰도 다 무음으로 해놓고요, 그때 정말 많은 거래요.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한 7, 8년 누적되니까 인생이 완전 몇 바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그러니까 4시가 주는 힘이 있지만 결국 더 여기에 본질에는 뭐가 있다? 주도성이 있는 거다. 그걸 항상 강조해. 왜?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내 사이클이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아침형 인간이 아닌 호르몬이 그 호르몬 사이클이 아닌데 되게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시간. 미라클 등교길, 미라클 하교길, 미라클 토, 통근길, 미라클 출퇴근길, 미라클 휴식시간.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주도권이어서 핸드폰 딱 끄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핸드폰 비행기 모드, 핸드폰 무음 모드. 그래서 딱내 우선순위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보다, 미라클 타임이다. 음. 어디까지 읽었죠? 어, 희망 없는 삶은 얼마나 무, 무미, 의무의미 건조한가? 길은 항상 열려있다 그렇죠 길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찾고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도달하고 인내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아가는 힘 오로지 내 의지를 발판 삼아 내 걷는 것이다 일단 환경 설정이 중요했다 습관 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분 습관은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들이고 나면은 인생이 편해지죠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기 일수였다 습관 만들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죠. 상상 스퀘어 관계자분들은 이미 퓨처 셀프를 읽고 66, 66일 동안 수행할 능력을 잃으면 습관이 된다는 걸알수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가까이 접근해서 평균만 되자. 이거 좋은 전략이에요. 환경 설정이죠. 나는 모방의 천재다. 창의성은 부족해도 성실하지 어 인내심 깊지 실천력 최고지 이거뭐 이거면은 이제부터 메타인지 높이신 다음에 전략만 제대로 세우시면은 피처 셀프대로 살아가시면은 뭐가 돼도 되십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의지의 강영분이다 아, 강영분님이네요 건강을 위해 새벽 운동을 하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안전장치 4 단계를 발아가고 있다 미래 나는 배풍과 감사 성장에 맞춤 설계를 이루고 환경 세팅을 해놓았다 변혁적 한계 이제 이런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피처 셀프.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감명받은 어휘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의 격과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글쓰기 수준도 올라가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배역적 관계에서 서로를 돕고 열정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나라 날마다 열정 가득 살면 좋겠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경기장 안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멘토들의 동기 부여 영상을 매일 경청하며 날 다독여 준다. 저도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빡치고요. 저도 무기력해지고요. 저도 슬퍼지고요. 저도 막 세상이 막 이렇게 염증 날 때도 있어요. 염세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 로마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용기 부재로 항상 뒤쪽에서 정면을 마주하지 못하고. 경기장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살아왔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경기장을 일단 바라보는 게 어렵거든요. 다 회피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데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뭐뭐 뭐 필요 뭐 불필요한 거 하면서 다 회피하는 거예요. 2024년에는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피치를 한 단계 올릴 것이다. 고통 오로다데이 발표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야 성장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 나를 내던져보자. 더 발전할 거니까요. 그렇죠? 살아남기에 난 적응할 것이고 적응하면 성장하겠죠? 내 자신의 약점을 수정하고 고칠 능력이 다분하다. 극도의 의도적 연습을 미친듯이 실행할 사람이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깊이 아는 바로 15년 후의 나다. 퓨처 아, 셀프를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하셨어요. 미래의 나는 복리 효과를 믿는다. 너무 훌륭하시죠? 진짜 너무 훌륭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너무 좋은 글을 쓰셨으니까 제가 정말 원포인트 레슨 하나만 해드리면은 글을 쓰시는 수준이 좀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저보다도 어떤 부분에서 훨씬 잘 쓰세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한번 잘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퇴고를 한번만 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좀 명문을 쓸것 같은 어떤 그런 향기가 솔솔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여기에 좀 퇴고만 된 상태에서 문단 나눔만 좀 적극적으로 됐다면은, 아우, 진짜 뭐 흠잡을 데 없는 글이죠. 왜냐면 인용도 좋고요, 명언도 살짝 살짝 인용한 것도 좋고요, 책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재해석해서 굴절 적응해서 인용한 것도 예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소통하면 또 에너지 확 받으시거든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니까 근데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저는 힘들어요. 그좀 부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또 새벽이 주는 그 가끔 일어나면 그 오묘한 힘이 있거든요. 그 조용함, 그정막함그 다음에 그 동틀 때그 에너지, 크 기가 막히죠 그쵸?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요거는 또 제가 짧지만 읽어 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무실, 이게 제가 정확히 어떻게 받는지 제가 어 잘은 모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봉투에다가 어요 편지를 담으셔 갖고, 요 편지를 담으셔 갖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고 거기 이렇게 밑으로 밀어 넣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거다 오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제가 보면은,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멘토가 아니라, 친구. 친구. 동생. 형, 오빠. 아들. 삼촌. 필요하면 아빠. 뭐, 그런 거지. 제주제 무슨 멘토예요. 그쵸? 렇 23년 말, 우연히, 어, 60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 조카라고 할게요. 조카님의 피처 셀프 특강을 듣게 되었고, 제독하였습니다. 훌륭하시죠? 두번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멋진 60대를 만들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솔루션은 지금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60, 70이 얼마나 즐겁고 건강하고 문해력 높게 지내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고 나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2, 3년 전부터 제가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세요. 피처 셀프를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3년, 5년, 10년을 피처 셀프가 저에게 할수 있다고 해보자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피처 셀프를 깨달은, 뭐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걸 느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12월 30일에 저녁과 가족, 저녁에 가족께 저녁에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6년 후제 모습과 24년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때 54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조카님, 어, 여러분, 이런 가족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족애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거든요. 가족이 모여서 보통 할 얘기도 잘 없어요. 어?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 그런 거 저희 가족도 그렇거든요. 근데 모여갖고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든 자녀분들이랑 남편분이랑 엄마가 6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벌써서 여기 생각만 해도 눈물샘이 차기 시작해 진짜 진짜로. 아 이것도 심각하면 또 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넘겨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런 가족이 많아지면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것보다 좋은 자식 교육도 없고요. 그것만큼 가족의 행, 행복한 뿌리를 만드는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크으, 6년 후제 모습. 그러니까 2030년 목표를 가족과 공유했어요. 이건 여러분 상위 0.1% 가족이에요. 상위 0.1 1. 1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상상스퀘어가 무슨 재단도 아니고 영리기업이잖아요. 저희도 출판 사업해서 열심히 돈 벌고 저희 직원들 월급도 드리고 보너스도 드리고 저희도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뭐 각자 다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자동차를 만들시고 어떤 분은 뭐 회계를 하시고 각자만의 일이 있고 사실 거기에서 소명의식을 느끼고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왜 제가 나중에 은퇴 시점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부를 사회에 한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저는 뭐, 고 대표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제가 구체적으로 이건 정한 거예요. 제가 뭐, 70이 은퇴를 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저희 더, 더 이상 이 회사에 경영에 참여 안 하는 거잖아요. 의장으로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 그때 남아. 왜냐면 이제 대주주 주식 방어를 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 주식이 여러분 대주주 지분이 충분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CEO도 교체할 수가 있고 회사를 막쥐락펴락하고막 워렌 버핏처럼 막 리퀴데이션 해 갖고 막 유동화 시켜 갖고 막 회사 막 자산 팔아 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막아야 되니까 그게 그냥 사이버 머니처럼 이렇게 그 팔면 안 되고 딱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떠났다는 건 저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대주주 지분은 사회에 환원 다 해야죠. 그걸 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뭐, 안 그래도 돈벌 방법은 많겠잖아요. 제가 뭐 월급도 받을 거고, 뭐 배당소득도 있을 거고, 뭐 따로 이게 돈벌 방법은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뿌리는 사회 하나를 하는 게 맞죠. 지금도 행복한데 그게 전 행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공동체에서 제가 리더여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리더가 꼭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퓨처 셀프 이 세트로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 1, 2, 3위에 리더의 역량을 키우자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제가 좋은 메시지 드리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부님, 우리 54세, 우리 이모님, 삼촌님, 아니면 우리 큰형님, 우리 큰누님 너무 감사하고요. 비철세 붉은 분들, PDS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다 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에도 진짜 건강과 안녕이 진짜 이렇게 무궁무진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